사람들은 흔히 개미들이 땅 속에 집을 짓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많은 개미들은 나무 위를 그들의 주요 서식지로 선택하였습니다. 보르네오를 비롯한 열대우림의 캐노피 지대는 개미의 풍부함과 다양성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목성 개미들의 삶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죠. 특히 이들이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와 먹이 활동의 많은 부분은 아직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 나무 이파리 아담한 크기의 개미집이 있습니다. 작은 나무 껍질과 흙으로 반죽해 지은 집에는 개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크기의 이파리 위에 여왕개미부터 숫개미, 유충까지 한 군체가 모두 모여 살아갑니다. 비가 많이 오면 집이 무너질까봐 걱정되지만 사실 스콜이 내려도 집은 안전합니다. 열대우림의 촘촘한 캐노피 지대가 비를 안전하게 막아주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 걸쳐 풍부하게 서식하는 코리치레 개미는 많은 종이 나무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교목성 개미 중 하나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나무 속에 둥지를 틀거나 잎사귀를 유충이 뽑는 실을 엮어 둥지를 만듭니다. 독특한 배자루 마디 덕분에 이름 그대로 화가 나면 꼬리를 치켜드는 습관을 지닌 개미죠. 녀석들은 나무 위를 거닐며 먹이 활동을 하며 적을 발견하면 숫자로 제압합니다. 여기 왕개미류는 꼬리치레 개미들의 서식지에 잘못 발을 디뎠다가 숙청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눈에 확 띄는 꼬리치레 개미가 있습니다. 배자루 마디 앞쪽이 화려한 노란색을 띠고 있는 이 개미는 임플레타 꼬리치레 개미입니다. 이 특이한 개미는 후 늑막 분비샘이 거대하게 진화하였습니다. 이 거대한 분비샘은 이 개미의 방어 기능과 관련이 있죠. 보통 개미들은 후 늑막 분비샘에서 미생물이나 균류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항생 물질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임플레타 꼬리치레 개미의 분비샘은 미생물을 상대하지 않고 더 큰 절지동물, 나아가 척추동물 적들을 상대합니다. 진화의 산물인 이 노란색의 거대한 분비샘은 아마 적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신호일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나무 위에서부터 꼬리치레 개미 행렬이 내려옵니다. 이 대형 꼬리치레 개미들은 동료들의 페르몬에 이끌려 아래 집결지로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꼬리치레 개미들의 집결지 아래에는 독특한 생김새의 흰개미 군락이 있었습니다. 이 흰개미류는 남다른 화학방어 시스템을 지니고 있기에 개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꼬리치레 개미들도 윗돌기만 할 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지는 못하죠. 이끼를 주식으로 삼는 이 흰개미들은 둥지에서 100m 이상 뻗는 긴 먹이 행렬을 만듭니다. 남다른 화학방어 시스템 덕분에 땅 위에서 자유롭게 먹이를 찾아다니며 일반적으로 흰개미의 주요 포식자인 개미 또한 이 행렬을 피해 다닙니다. 열대우림의 개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입 위에 작은 움막을 만들거나 입을 돌돌 말아서 생활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중 열대우림의 수간부에 가장 알맞게 적응한 개미로 잘 알려진 개미는 배짜기 개미입니다. 배짜기 개미들은 이름과 같이 나뭇잎을 유충이 뿜는 실로 엮어 생활하는 개미입니다. 이들은 매우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먹이를 찾기 위해 집 근처를 항상 배회하지요. 시력도 개미치고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
사람이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면 턱을 벌리고 위협 자세를 취합니다. 배짜기 개미는 한 군락이 여러 나무를 지배합니다. 일개미들은 항상 왕성한 활동을 벌이며 영역을 보호하죠. 영역을 침범한 개미는 사지를 붙들린 채 바로 제압당하고 맙니다. 남다른 협동력은 이 개미의 가장 큰 성공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간밤에 흰개미 결혼 비행이 있었습니다. 운이 좋지 못한 몇몇 흰개미들은 배짜기 개미 영토에 발을 디뎠고 이를 배짜기 개미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몸집이 아무리 큰 먹이라도 힘을 합쳐 나무 위를 손쉽게 끌고 갑니다. 협동력은 나무 사이를 건너는 데에도 쓰입니다. 나무 사이를 건너기 위해 배짜기 개미는 긴 다리와 몸을 이용하여 서로를 붙들어 다리를 만들죠. 스스로의 몸으로 다리를 만든 덕분에 군락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배짜기 개미는 여왕개미가 있는 봉군치 외에도 주둔지 역할을 하는 다수의 집을 영토 여러 곳에 걸쳐 건설합니다. 이 개미집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어. 화가 난 개미들이 날뛰면서 저를 공격합니다. 아, 근데 그런 게 제가 안 좋아. 집 안에는 붙잡힌 다이아카마 침개미와 소수의 유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배짜기 개미는 또한 능숙하게 가축을 부릴 줄 아는 개미입니다. 진님물부터 다양한 깍지벌레류, 그리고 꽃매미까지 부리는 가축의 종류도 다양하죠. 개미들은 이들을 보호해주는 대신 영양분 넘치는 꿀물을 받아 먹습니다. 병정개미의 머리가 네모난 넓적다리 왕개미류는 나무에 가느다란 가지나 움푹 패인 홈에 둥지를 틀고 살아갑니다. 병정개미의 네모난 머리는 주로 둥지 입구를 막고 문지기 역할을 하는 데 쓰이죠. 그리고 전 세계의 넓적다리 왕개미류 중 가장 특이한 종이 보르네오 정글에 서식합니다. 바로 몸이 불그스름한 폭발개미입니다. 60m가 넘는 나무 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서식하는 이 개미는 비교적 최근에 2018년에 신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일개미들은 적을 만나며 자폭하는 특이한 전투 메커니즘으로 유명하죠. 자폭한 일개미는 끈적거리는 노란색 액체로 뒤덮이는데 이 액체는 독성을 지녔기에 적을 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게 공주개미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공주개미 또한 병정개미와 마찬가지로 네모난 머리를 가지고 있네요.